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오늘은 봄에 복숭아 접을 붙여 놓았던 그 나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나무가 복숭아 접을 붙여 놓은 나무이고요. 야, 오늘 하늘 너무 좋다. 장마도 끝이 나고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정말 보기 좋은 경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복숭아 접을 붙여서 묘목을 심었는데 올해 1년 차입니다. 봄에 접을 붙였고요. 이접 붙이는 요 자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르죠. 대목이고요. 접수를 붙여서 요렇게 테이블 그때 감아 놓았죠. 그죠? 테이블은 지금쯤 벗겨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이 나무가 커가면서 여기가 목이 쫄리듯이 이렇게 쫄리기 때문에 지금쯤 풀러주고, 그리고 지지대를 하나 세워서 심한 바람, 뭐 태풍도 온다 하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 나무가 부러질 수가 있고, 이 접붙인 자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나무와 연결시켜서 부러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좋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죠?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두 나무가 붙어서 이렇게 살이 차 올라오면서 서로 꽉 붙었네요, 그죠? 야,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3번 주지로 이렇게 해서 키울 건데요. 아직은 좀더 커가면 이렇게 분리할 생각입니다. 네, 어린 묘목에도 이 복숭아가 달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은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가지가 뻗어 나가는 여기가 성장점인데 이것이 계속 뻗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장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숭아 순나방이 여기를 가해를 해서 끝이 죽어가죠. 이렇게 죽어가면 이 복숭아 가지는 계속 뻗어나갈 수가 없고 요 곁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자라겠죠. 그러나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참 복숭아 키우기가 힘듭니다. 순나방은 요 새순이 돋아올 때 거기에 앉아서 또뭐 접을 빨아먹는지 이렇게 가해를 해놓아요. 그래서 어린 묘목에도 복숭아 약을 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숭아 나무 묘목을 심어서 성장하게 되면 가지를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지 유인은 보통은 농가에서는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키웠다가 내년 봄에 전쟁을 통해서 3번 주지나 자기가 원하는 수형으로 키우게 되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있다면 지금 미리 가지 유인을 해줘도 된답니다. 가지 유인이란 것은 이렇게 가지를 줄 같은 것으로 당겨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복숭아 나무는 예를 들어서 3번 주지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3번 주지의 형태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죠.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세 가닥의 주지를 뻗어 나가게 할 것인가. 위에서 봤을 때는 120도 각도로 이렇게 유인을 하면 되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약한 45도의 정도 줄을 메어서 당겨서 이렇게 해주면 하나의 주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주지, 요 본주지는 뒤로 눕혀서 세 번째, 두 번째, 요거는 또 가지를 또 유인해서 세 번째 이렇게 3번 주지로 하면 될듯 합니다. 미리 해도 좋고요. 내년 봄에 자름정정을 통해서 수형을 잡아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묘목을 심어놓고 자람의 형태도 보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Well-being 농부 황소 TV.